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편하게 진라면 두 개랑 돈가스 하나 이렇게 해먹을 겁니다. 돈가스는 에어프라이어에 할 거고요. 진라면은 뭐 그냥 계란 넣고 파놓고 끓이는. 자, 이제 해볼까요 한번? 물 먼저 올리고. 그리고 그 돈가스는요, 제가 미리 에어프라이어에 20분 정도 돌렸거든요. 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10분 정도 돌리면 돼요. 에어프라이어에. 간단합니다. 오늘은 뭐 앞치마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이제 20분 돌린 거고요. 뒤집어서 한 10분 정도 돌리면 돼요. 잘 됐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돈가스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 전에 겉에 이렇게 그 기름으로 코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식용유 발라주면 됩니다. 끓기 전에, 물 끓기 전에 미리 이게 스프를 넣어놓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후라이더님, 타르쿠프라는 게임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임인데 어떻게 구매하셨을까요? 저도 한 며칠 동안 계속 다른 스트리머분들 게임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어떤 게임인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샀거든요. 익히지도 않았지, 사실. 그냥 어떤 시스템인가 고민 끝에 정말 적응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러스트 같은 게임인데 그냥 파밍만 하는 거예요, 파밍만 하는 거지. 자기 집은 집 털릴 일 없이. 아, 장난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네, 여러분들 오늘은 딱히 요리가 아니라 그냥 뭐 설명하기 부럽네요. 파나요, 파. 국물을 좀더 넣, 아, 물을 좀더 넣고. 어차피 밥만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먹는데 그때 어리니까 이제 돈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네 집 놀러 왔는데 라면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물 엄청 넣어가지고 라면 넣고 라면 하나 나눠 먹고 남은 국물에다 이제 밥만 먹고 그랬어요. 네, 그때가 재밌었죠. 재밌게. 친구들하고 이제 좋은 추억들은 좋지. 근데 이제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런 좋은 추억들은 좋은데, 나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때려가지고, 뭐 좀만 하면 바로 그냥 빼앗다 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 않네. 뭐 일진들의 뭐 폭력, 막 학교 폭력 이것보다 나 때는 선생님의 폭력이 더 무서웠어. 그냥 뭐 그랬던. 좋은 추억은 이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안 좋은 추억은 빨리 잊고, 그래야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인데. 나 빨리. 타르쿠프로는 진짜 고민 생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고민 생기면. 그죠?
일단은 어떤 게임인지는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맵만 어느 정도 익히면 되는데 저는 쇼어라인하고 더 랩? 거기 두 개만 이제 익히면 돼요. 커스텀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이해했고 그냥 오프라인 모드로 좀 익혀볼까? 그럼 그건 시간이 아까워요. 일단은 기준점을 정해야 돼. 기준점 큰 건물. 예를 들어 리저브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인가? 그게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그 안테나를 보고 이제 방향을 잡죠. 방향 잡을 만한 그거를 자기만의 게임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저랑 같이 한번. 저도 아직 좀 그 아직 맵 두 개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방송하는데 최소한 맵은 알아. 맵은 다 알아낼 거 아니야. 아직도 두 개나 남았어. 오늘까지 커스텀 좀 익혀야겠다. 근데 인터체인지는 쉽던데? 인터체인지는 건물 정문만 나가면 바로 철출구가 바로 있으니까. 바로 아니고 딱 바로 보이, 방향이 보이니까. 이제 라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정말 컨텐츠 잘 나올 것 같아요. 용감한 둘리님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신다는 길래 아, 노래를 제가 부르나요? 노래? 누가 노래 부른다고? 참고로 우리 동네에 그 우이천이라고 그 아기공룡 둘리가 내려온 그 우이천이 있어요. 소문 없? 아, 노래 부른다고? 아,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부른다고 누가 소문냈을까? 그 아기공룡 둘리가 그 빙하 타고 내려온 그 있어요 진짜로. 우이천이 우이천 바로 밑에 있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노래 부른다고 한 적은 없는데 네, 면도 넣고 아니 계란도 넣고요. 계란 아 마늘 안 마늘 아 늦까? 늦까? 마늘 안 넣으려고 그러는데 나야겠다. 그냥 막 이것저것 많이 안 넣거든요. 나는 라면 끓일 때 그냥 파하고 넣으면 되는데 마늘 넣을까? 아 이건 솔직히 마늘 많아. 요즘은 진라면이 최고야. 진짜. 이것저것 넣어도 다 맛있어. 진라면. 아 예.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리 좀 하죠. 못하진 않지. 어디서 이렇게 꿀리진 않아요. 칼질은 조금 그런데 칼질은 조금 떨어졌네.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니까 그 칼을 쓸 때 손을 다쳐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느려졌어요. 칼질 원래는 칼질 잘했는데 칼질을 잘해야지 이제 조리개사 자격증에 합격을 하거든요. 보통 칼질 못하면은 합격하기 힘들어. 근데 아이씨 느려졌어요. 근데 그게 또 버릇이 돼가지고 아이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어찌됐든. 아, 모양. 근데 모양은 이제 좀 능숙도가 필요하죠. 라면 먹고 타는 거, 예, 라면 먹고 타는 거 확인 다 됐어, 이제. 자, 됐어, 이제. 끝났어. 아, 모양은 진짜 좀, 그렇죠. 모양은 저도 고민이요. 나도 고민이다. 특히나 이제 맛있게 담는 그게 좀 그게 플레이팅이 너무 어려워. 아, 감사합니다. 됐다. 자, 여러분 완성. 오, 라면이 딱 되는 순간 돈가스 됐네요. 자, 완성 라면. 그럼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여기 돈가스도 완성. 계란이 그냥 딱 섰네. 계란이 벌떡 섰네. 이제 칼로 자르면 돼요. 이거는 돈가스는. 아, 뜨거우니까 이거 잡아야지. 뜨거워 이거. 아이, 아, 요리 왕까지 감사합니다. 모양 안 망가지게 잘 익었네요. 눕힐까요? 예, 눕히면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소스 오늘은 그냥 뭐 소스 이거 하고. 어, 잠깐만. 여기 배의 단추가 풀렸는데? 여기 뭐지? 어이씨. 명치 쪽에 난방 단추가 풀렸네. 끝났어. 돈가스도 이렇게 됐고. 짜잔. 돈가스도. 자, 이제 화면 돌리고요. 먹방으로 넘어갈게요. 금방이죠, 오늘. 돈가스를 미리 돌려놓으면 잘했네.